안녕하세요, 전치입니다. 이번에도 카메카니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차를 또 환골탈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골탈태할 차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바로 카메카니 튼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 보통 때면 차를 경매장에 가서 벌써 구했을 텐데 안 구했어요. 이번에도 벤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뭐 일단은 벤츠가 나온지 안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560SE 버전일 텐데요. 뭐 아무튼 저번보다는 그래도 구조가 꽤 간단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오, 다음에 바로 뜨네요. 이차 다음에 바로 뜹니다. 우선은 얘부터 일단 한번 경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또 따로 심시풀이용으로 또 개조할 거라 이제 사두는 거예요. 이거 꽤 비싸게 나가네요. 벌써 13,000, 14,000? 네, 14,000에 닥쳐졌습니다. 저는 우선 주차장으로. 자, 주차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메르세데스 벤츠 560 SEC입니다. 저번에 이제 환골탈태를 했던 300SL은 이제 50년대 차량이고요. 얘는 느낌이 7, 80년대? 그런 느낌입니다. 오, 얘는 범퍼까지 나갔네요. 우선은 뭐 13,000부터 시작하네요. 벌써 17,000, 18,000, 19,000, 2만이 넘었습니다. 2만, 21,000, 22,000, 23,000. 치열합니다. 치열해. 이 차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은 이렇게 경매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제시라는 걸까요? 야, 벌써 32,000! 33,000! 하지만 저의 자금력은 못 이기죠. 이게 억대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야, 고발해, 미친놈아! 벌써 4만이야. 야, 43,000! 야야야, 내 전재산의 절반을 지금 날리셈이야? 야, 5만까지 되지 마라,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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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뭐 아직도 1억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무리 벤츠가 좋다지만. 어우, 씨. 엄청나게 비싸네. 이렇게 결국에 56,450달러에 낙찰이었습니다. 미치겠어요. 저번에 SL 300S 같은 경우는 SL 맞나? 아무튼 걔 같은 경우는 3만 달러에 낙찰했는데 얘는 5만 달러? 헐. 아무튼 엄청나긴 하네요. 아까 샀던 차나 개조해서 팔아 먹어야겠어요. 뭐 일단은 자금력이 또 딸리기 시작했으니까. 자, 메르세데스 560SEC. 자, 슬슬 환골탈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도 V8 기통이네요. 자, 뭐 8기통이 한데 얘가 얼마나 개조비를 처먹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아무튼 일단은 엄청난 놈인 건 확실합니다. 엄청난 놈이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개조를 해야겠죠? 환골탈태하고 개조를 해야죠. 우선은 이제 엔진부터 뭐 떼주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 더더욱 애정을 갖고 개조를 해야겠어요. 아주 비싼 녀석이니까 말이죠.
얘도 이제 엔진형 C V8 5V OVH 네 OHV네요 OHV. 그놈의 지긋지긋한 OHV. 뭐 아무튼 다 옛날 차들은 OHV인가 봐요. 자, 일단은 이제 타이밍 벨트 쪽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있습니다. 캠기어랑 타이밍 벨트 아웃, 체인도 아웃. 저번에 이제 300보다는 V8통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더 복잡하죠. 서스 부분은 뭐 저번보다 더 복잡하고요. 아무튼 일단은 개조하면은 엄청난 차일 거는 예상이 갑니다. 왜냐고요? 저 차는 550년대 차량인데 얘는 이제 70~80년대에 나온 차량이거든요. 빈티지 시대의 이제 디자인의 느낌. 요즘 벤츠는 별로지만 그래도 옛날 벤츠 디자인은 아무튼 꽤나 봐줄 만해요. 자, 뭐 스파크 플러그도 탈착해 주시고요. 캠샤프트 분해를 하고요. 자, 얘도 분해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캠샤프트 쪽 부위는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플러그 이쪽에도 분리를 시켜줍시다. 얘는 이제 뭐 ABS가 있네요. 저번 뭐 하긴 뭐 이때도 이제 ABS가 상용화된 지꽤 됐으니깐요. 지금은 의무지만. 자, 이렇게 다 드러내시면요. 이제 피스톤이 보이죠? 저거는 이제 오일계통을 또 뜯어내야지 가능합니다. 우선 오일부터 한번 봅시다. 아유, 오일이 다 없네요. 우선은 이제 오일을 빼내야 됩니다. 그냥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뭐 오일을 드러내는 동시에 바퀴랑 서스 부위도 같이 탈착을 시켜줍시다. 자자, 마침 머플러 쪽 나왔죠? 머플러 탈착해 주십니다. 얘는 다른 차에 비하면 머플러 구조가 많이 다르네요. 어쩐지 뭐 생긴 게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고 다르다 보니까 부품값이 엄청나게 나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도 이제 스타터랑 트랜스미션을 빼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런치를 떼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쉽게 미션은 이제 탈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팬도 탈착, 탈거. 자, 이렇게 뭐 탈거하다 보면요,
크랭크 샤프트 부위가 이제 나오죠. 이제 크랭크 샤프트 베어링을 빼줍시다. 자자, 그래도 뭐 세 개밖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개 더 있었으면 또 그거 찾느라 고생을 했겠죠. 아니다, 아니다. 일단은 저기 뒤에 배터리 부위도 빼야 되니까요. 퓨어 필터랑 배터리 이제 그거랑 퓨어 탱크도 빼야 되니까 일단 리프트 좀 내리죠. 자, 빼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참에 퓨어 펌프부터 뺍시다. 왜 그럼 또 이제 리프트 올려서 또 저거 안하면 리프트 올려서 퓨어 탱크를 못 빼거든요. 상당히 귀찮아지니까 빼주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단락 엔진 부위는 다 뺀 것 같은데 배터리가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자, 슈퍼셀 그걸 올려줍시다. 어차피 배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쓰다 보면. 자, 이제 바퀴부터 하나하나씩 뺍시다. 바퀴를 이제 하나하나씩 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우리 패드증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스프링 부위를 빼야 되는데 얘부터 빼야 되네요. 자, 언더암 또 빼주고요. 빼주다 보면은 이제 뭐 아웃타이 타이를 빼야죠. 이제 스티어링 부분이죠. 이게 자동차 핸들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없으면 핸들 안 꺾여요. 자, 윌캡이랑 우리 패드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위를 빼주도록 합시다. 자, 빼다 보면은 이제 뭐 위쪽에 있는 지지대 빼주고요. 서베이바 발음을 모르겠어요. 발음 모르겠으니까 그냥 건너뜁시다. 이제 언더암을 빼주고 나면요, 이제 언더프레임 부분은 이제 다 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더 이제 서스 부분요. 뭐 이제는 하도 이것만 하다 보니까 숙련이 돼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빼네요 요즘. 자, 아래쪽은 이제 엔진만 빼면은 다 이제 탈거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 서스 부분을 빼주도록 합시다. 얘는 이제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복잡해요. 이 차의 퓨어 탱크도 아웃. 스프링 캡. 자, 브러쉬도 빼줍시다. 난 이게 제일 귀찮더라, 브러쉬가. 자, 언더 이제 뒤쪽 부분 언더암을 빼주고요. 어우, 복잡해. 다 빼줍시다. 엔드 링크 연결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뒤쪽이 살짝 복잡하긴 합니다. 부품 잘 구해서 적용시켜야겠습니다.
잘못하다간 또 이제 헤매겠어요, 헤매게. 자, 이제 캘리퍼 탈착. 우리 패드도 해고시켜주고요. 자, 알렉스 아웃. 베어링도 빼주고요. 자, 허브도 빼줍시다. 자, 암까지 이제 다 빼주다가 보시면요, 이제 리얼 서스 스페셜 암도 뺄 수가 있습니다. 뒤쪽 이제 서스 암이죠. 빼주다 보면은 뒤쪽도 다 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동추 빼줍시다. 여기 베어링도 빼줘야 되네요. 그렇다는 거 이쪽 뒤에도 베어링이 있다는 건데, 아, 브러쉬 베어링이래. 자, 얘도 빼주다 보면은 일단은 차는 다 분해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금방금방 분해했네요, 의외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 여기 아 분해 안 했다. 씨,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오케이. 자, 이제 차를 다 내려주고요. 엔진 블럭을 들어 올립시다. 그 다음에 이 낡디 낡은 차, 이제 뭐 낡고 이제 다 빠졌죠. 일단 뭐 주요 부품도 다 빼줍시다. 이제 프레임만 남기는 거예요. 프레임이랑 이제 껍데기만. 자, 이렇게 뭐 껍데기가 다 완성이 됐네요. 자, 너는 이제 껍데기 사무야. 오케이. 자, 바디만 남았어요. 바디만. 오, 그런 주제 오토네요. 야, 역시 벤츠. 이런 주제의 오토예요, 오토. 자, 얘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 거야? 한번 봅시다. 2000? 그래, 수리해. 이렇게 차가 깨끗하게 변했어요. 뭐, 얘 안 빼줬네. 이것까지 빼줘야 진정한 껍데기죠. 네, 껍데기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차를 완성했는데요. 아무튼 내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를 껍데기로 만들었으니까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야겠죠? 복구를 시키기 전에 이제 튜닝샵 가가지고 주요 부품들도 사주도록 합시다. 560 에어필터. 오, 얘도 따로 이 귀걸 다 사줘야 되긴 하죠. 우선 이제 대충 다 귀걱을 본 뒤에 사주고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 쪽 미리 사줍시다.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블럭 일단은 얘는 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가래 좀 많이 껴요. 죄송합니다. 자, 대망의 강화 시간입니다. 아, 일단은 뭐 얘 사야 되는 것도 많구나. ABS? 뭐 일단은 나중에 사고. 얘도 사고. 파워트레인도 사야 되나? 퓨어 필터, 퓨어 펌프. 개선 캡도 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플러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샀다고 치고 갑시다. 뭐 하나 부족하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럼 파워 트레이 스트링 펌프, 이거 없으면은 핸들 돌리기 힘들어요. 즉, 말로만 듣던
뭐 군대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겠죠. 운전병 하신 분은 이제 무파워의 그런 빡침을 아시겠죠? 깨졌고요. 어우, 깨져. 연속 두 번. 야, 기어박스 니만은 깨지지 말라. 아유. 68%. 크랭크샤프트도 성공했고요. 일단 서스 부분이 성공해야지, 네, 부품을 이제 사는 그런 수거수원 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서스 부분도 제도 수리가 되길 빌어야겠죠? 이제 외관 바디 부품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트렁크 깨졌어요. 이런 젠장. 또 이제 부품을 사는 또 수거스러운 일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검색을 해서 금방 찾겠지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 일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겸 벌써 뭐 한국 돈으로 1억 있었는데 60몇 프로가 까였죠, 돈이. 어휴, 연속으로 깨지네. 이번에 왜 얘가 깨져?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너 미션 이만큼 안 된다. 오케이, 됐어, 100%.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싸니까 막 달아오는 거고, 비싸니까 잘 고치는 거겠죠? 뒤에 구동축도 다 해줬어요. 라디에이터, 아, 얘또 걸리적거리니까 얘 치우죠. 자, 엔진 블럭 다, 뭐, 깨끗하게 나왔고요. 이참에 이제 피스톤부터 탑시다. 네, 피스톤. 560 부품이 따로 이렇게 많이 안 파니까 좀 아쉽긴 아쉬워요. 커머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 우선은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거에 관해서는. ABS 모듈 날렸으니까 그것도 사줘야 되고. 얘도 사주고. 560 관련된 부품 모조리 구매합시다. 뭐 엔진 블록만 해도 400만 원이죠? 400만이 넘어요. 560 관련된 거 모두 다 사주도록 합시다. 탱크. 얘도 300달러나 해요. 비싸요, 비싸.